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의 진리를 따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물려받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와 성자, 성도는 달라요. 성부, 성자는 부자 관계입니다. 성자, 성도는요, 형제 관계가 돼요. 형제, 자매 관계가 돼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은 원래 성부를 아는 존재가 성자밖에 없었죠. 그럼 독생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맞고, 이제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도 다 같이 형제자매가 되면 이때 예수님은 마지가 됩니다. 맏아들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언제 독생자인데 그럼 형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마지가 되고, 이런 거 다 논리적이에요. 실제로는요. 다 논리에 맞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읽고는 막 혼자 흥분하시면 안 돼요. 독생자였는데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를 이제 양자라고 부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양자는 좀 서운하고요. 원래 자녀였는데 돌아온 탕아 정도가 딱. 그래서 원래 딱 예수님 혼자 집 지키고 우리들은 다 집 나가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상실증 걸리고 막장 드라마 생각해보세요. 막 기억상실 다 돼가. 근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였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녀가 새로 생긴 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원래 독자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찾아낸 아들들이 막 달려오고 아들, 딸들이 모이니까 마지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 찾겠다고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돌도 맞고 형제자매 앞에서 막 퍼포먼스도 하고 이벤트도 막 열고 막 별짓 다 해서 한 명 한 명 각성돼서 아버지한테 가서 약속 받고 아버지 돌아오시면 잘해 주실 거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막 중개하는 중재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중재자가 돼서 이렇게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지금 성경 다 이해하신 거예요. 핵심은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글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논리들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게 안 달라요. 재밌죠. 사도 바울 스토리랑 사도 요한 스토리가 또 만납니다. 다 만나요. 실제로 만나요. 또 조금씩 다르면서도 또 근본이 통해 있어요.